자, 오늘의 메뉴는 베이비슈. 베이비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물요. 그냥 냄비에다 바로 잴게요. 어차피 처음에 끓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제빵할 때는 1g, 1g 차이 때문에 제품이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 대충 무시해서 될 게 아니야. 버터가 50g이면 되는데? 49g! 어? 1g은 제가 손에 묻은 걸로 여기 딱딱딱. 됐어, 됐어. 50g 맞췄어. 자, 여기 소금이에요. 소금 1g만. 자, 설탕이 3g만 넣을 거예요. 3g. 75g. 자, 밀가루를 체에 쳐놓을게요. 요거 불 켜면 돼, 이제. 2 eggs. Yeah. 자, 이렇게 끓었어요. 버터가 다 녹았죠. 버터가 다 녹았어. 너무 팔팔 끓으면 옳지 않아. 그러니까는 불을 최대한 제일 약하게 낮춰준 다음에, 자, 이제 밀가루를 넣을 거고요. 어? 아, 진짜 오늘. 아, 나 진짜 오늘. 자, 이거 반죽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반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중간에 딱 스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죽 하다 보면은 요게 한 덩어리를 뭉치면서 냄비에 있는 반죽이 다 이렇게 한 덩어리를 뭉치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글루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반죽이 하나로 따로 떨어져갖고 냄비에 지금 묻어있는 게 거의 없죠. 요 정도 되면 된 거예요. 자, 요거 반죽을 조금 식혀줘야 돼. 너무 뜨거운 채로 지금 엄청 뜨거운데 이 상태에다가 계란을 넣으면은 스크램블이 돼버린단 말이야. 요거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솔솔솔 식혀주세요. 살살. 불어. 호흡 불어요. 김나지? 불어, 불어, 다 같이 불어, 빨리. 지금 바쁜데, 지금. 불어! 자, 이쯤에서 휘핑기를 바꾸고요. 자, 아까 풀어놨던 계란, 계란 두 개 분량입니다, 요거. 섞어볼게요, 조금씩. 자, 조금씩 넣을게요. 자, 계란 두 개 다 들어갔어요. 자, 지금부터 또 반죽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보시면 윤기가 지금 조금 나는데 지금 조금 약해. 조금 더 맨질맨질하게 반죽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반죽 표면에 보면은 광택이 살짝 돌죠. 그쵸? 보이지, 보이지? 맨질맨질한 광택이 보이죠? 이게, 이렇게. 조금 있으면. 그런 광택. 요 빛깔이 살짝 나면 된 거예요. 짤주머니에다가. 자, 깍지는 저는 안 쓸 건데, 깍지 쓰실 분들은 한 1cm 정도 되는 깍지에다가 끼워 쓰시면 돼요. 3cm 원형으로 짜주면 돼요, 그냥. 너무 작은가? 좀 더 크게 할까? 아니,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똑 끊어준다는 거. 자, 노른자를 발라볼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슈 모양 망가지잖아요. 한 사람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불에 들어가면은 한번 퍼졌다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그렇게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홈런볼. 조금 더 식혀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 요리할 때 쓰는 요 베이비 핑크림, 이거 무가당이거든요. 여기다 설탕을 10%를 추가해서 넣으면 만들면 돼요. 그냥 몇 그램이나 하면 될까? 한 70 정도만 해도 넘칠걸? 슈가. 자, 휘핑기에 물기가 있으면은 안 올라와요, 여러분. 물기를 100% 제거해 주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 자, 밑에 얼음 받쳤습니다. 양이 너무 작을 때는요, 굳이 이렇게 휘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해도 다 돼. 됐어, 그만 올리죠. 한 65% 올랐는데. 아, 더 올려야 되는데. 생크림 이렇게 채우는 거죠. 원래 공장에서는 기계가 내려와서 푹 꽂으면서 이제 초콜릿이 들어가거든요. 우린 요것만 보죠. 자, 오늘 완성된 베이비 슈. 맨질맨질하니 이쁘죠? 저 베이비 슈가 완성이 됐어요. 요걸 한번 딱 집어갖고 한번 크림을 많이 넣어갖고. 이거 제과점 가면 하나에 100원씩 팔지 않아? 하나에 800원? 그건 이만한 거고, 이만한 거 하나 800원이고, 요만한 사이즈는 100원씩이야, 100원씩. 이거 세 개, 세 개 1,000원이야, 이만한 거야? 중간 크기가 세 개 1,000원? 조트님 가게 팔아? 큰 거 하나 500원. 그래, 지역별로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제가 하자면 생크림 골드라벨 넣자. 골드라벨. 에버휘. 초록색. 알록달록한 거. 생크림은 나는 골드라벨이 제일 무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원래는 계란물을 조금 이렇게 물 섞어서 묽게도 하는데, 난 요 반질반질하고 이쁘게 하려고 노른자를 그냥 생으로 100%